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figure, gather, learn. 뭔가 뭐 결론을 내린다, 어떤 이해에 도달한다, 배우다 이러한 개념인데요. 일상에서 독해로 나왔을 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igure와 gather를 중심으로 여러 표현을 나누고요. learn은 과거에 여러 차례 나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문장 정도 준비했습니다. gather. 우리가 모으다 라고 알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이미 말한 것이나 행동의 결과로 어떤 결론, 이해에 도달하는 거죠.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고요. figure. 이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 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이 전달이 되죠. learn.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알게 되다, 배우게 되다, 뭐 이러한 내용이고요.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된다, 이러한 내용이 있죠. 자, 그럼 예문을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gathered it is off the table. 나는 기존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등등을 보아서 보니 그것이 테이블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내용인데 off the table이 뭐죠? 진짜 식탁에서 벗어났다도 되지만 어떤 논의라든가 토의에서 더 이상 주제가 아니다,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아 저건 더 이상 논의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From what I can gather, you attend the same school.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혹은 내가 내린 결론에 따르면 From what I can gather.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한 것 또는 어떤 행동 같은 걸 보고서 아, 쟤네도 혹시 같은 학교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attend the same school 하면 같은 학교에 다닌다. 학교에 다닌다 할 땐 그냥 attend school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내가 이해하건대 니들 같은 학교 다니지? I gather you know a lot about history. 너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안다 라고 나 확실히 이해해. 결론을 내렸어. 이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하다.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I figured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ould take place. 국제 영화제가 개최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어떤 그러한 느낌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을 뚝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배우들도 왔다 갔다 하고 등등 보니까 국제 영화제 열리겠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She figures it's time to move on. 그 여자는 알아차린다 이거죠. 거의 확신에 가까운 내용으로 아는 건데 It's time to move on. 계속 이사할, 이동할 그러한 식이다. Move on이라는 것은 지금 하는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새로 찾아 나선다라는 뜻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잠시 보류하고 다른 일을 찾아서 다른 일을 계속 진행한다.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 밖으로 나간다, 회사 밖으로 나간다, move ou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to 다음에는 여러 가지 다른 동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figure니까 거의 확실했다, 정말 강하게 믿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엔 두 사람의 대화인데요.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John isn't here. 그랬더니 B가 that figures 또는 it figures. 무슨 말이죠? John이 여기 안 왔어. 그랬더니 이게 좀 어색한데요. 이것은 주로 좋지 않은 일, 옳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내 또 그럴 줄 알았지. 이 녀석 평소에 안 나타나더니 오늘도 안 나타나는군. 이러한 내용이 it figures 혹은 that figures 이렇게 표현이 되죠. She does all the talking. Go figure. 그 여자가 모든 말 다 하는구만. 내 그럴 줄 알았지. 나 참, hey. 너무 뻔하다. 누가 뭐 다른 생각 했겠냐. 이러한 내용이 go figure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 하나로 귀착되진 않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누가 그런 생각 했겠냐. 불가능한 생각이다. 이러한 내용도 될 수 있고요. 너무 뻔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야기를 꺼내면 혼자 얘기 다 합니다. 딴 사람들 다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죠. 그러니까 go figure. 참 그 여자답다. 너무 뻔하다. 그렇게 의미가 이해되죠. 물론 그 여자가 왜 그렇게 혼자 떠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그러한 내용으로도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요. learn 한 문장입니다. I learned that I couldn't have everything I wanted.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없었다. 나 그거 알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거 불가능하다. 그 부분을 알게 되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figure, gather, learn.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씩 따져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다, 이해에 도달하다, 뭐 확실하다 등등 여러 가지 좀 구체적 의미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하지만 한 단어로 이것은 이거다, 이건 조금 곤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파악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bridge, 예? 이런 단어도 있나요? hole, 구멍인데요. 두 단어가 비슷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